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수십 명의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한인교회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 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이 허리케인 강풍을 타고 라하이나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라하이나 마을은 하와이 섬을 통틀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하와이 왕조가 머무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내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 불릴 만큼 큰 피해 규모에 구호와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현지 한인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재 마우이 순복음교회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협력해 교회 공간을 공식 임시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이제 업무 관계를 맺고 언제든지 오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 바가 있었고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이제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바로 조치를 해서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우이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라하이나 마을이 통제돼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과 관공서 근무자들, 소방관들에게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긴급용품, 위생용품 등 구호품의 물품을 교인들이 직접 조달해 희망박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85% 정도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지금 경계선을 끊고 통제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잔여 불씨 등의 위험 요소들이 완전하게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되고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염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시지는 말라는 지금 경고가 되고 있고 마우이 순복음교회는 라하이나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가를 덮친 산불로 인해 구호품 수급의 어려움과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전략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이제 꺼져야겠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등불마저는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계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을 얻고 이 어려움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일부 지역의 산불이 꺼지지 않아 통행이 제한적으로 허가된 마우이 섬. 원활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